안녕하세요. 우리 아키사 김실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모델이 있죠. 코르도바의 루시아 셀렉트 시리즈. 그 중에서 프리드리, 다니엘 프리드리 모델을 복각한 프리드리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프리드리 오리지널 모델을 모셨습니다. 자, 프리드리 1959년산 오리지널 모델이고요. 자, 이 모델은 정말 보기 어려운 모델일 거예요. 프리드리 모델 자체가 국내에서는 전 거의 없다 싶이 생각이 되는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이 모델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는데, 자, 이 모델과 그리고 코르도바의 루시아 셀렉트 시리즈의 프리드리 모델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를 빌어 악기를 보여주시고 연주를 도와주신 클래식 기타리스트 황민웅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시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연주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왼손의 운지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낮게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징 없이 편안하고 깔끔하게 소리가 난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바디 크기가 프리드리 후기 형태에 비해서 어퍼바우트와 로어바우트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풍부한 음색과 공간감이 꽤 좋았습니다. 전체 프레셋의 밸런스도 완벽했고 배음과 서스테인도 물론 완벽했습니다. 코르도바의 프리드리는 오리지널에 비해 1, 2, 3번 줄의 선명도가 약간 떨어졌고 전체적인 밸런스와 연주감도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드리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의 질감은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프리드리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누가 연주하더라도 거부감 없이 편안하고 풍부한 음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 황민웅 선생님도 굉장히 이 부분 놀라하셨고요. 출시 후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리를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도 연주를 해봤지만 정말 프리드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르도바의 프리드리가 오리지널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가격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깊고 풍부한 소리 그리고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프리드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너무 뜻깊고 영광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코르도바 루시아 셀렉트 프리드리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악기사 방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다 답변 드리는 거 아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 약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